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의 미사일이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지난 5월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지 42일 만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그제와 어제 연 이틀 동안 미군의 통상 정찰 활동을 트집잡았습니다. 미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틀 사이 3건이나 비난담화를 발표했는데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말하는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해 내부 결속을 꾀하고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앞선 담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를 남조선이라 부르는 대신 대한민국이라 언급했는데 이에 우리를 같은 민족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 사실상 적대적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